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최재형 목사하고 나눈 단톡방 내용을 보면 네. 좀 기가 막힌 수준인데요. 본인들은 진보의 오야봉이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둘은 운명 공동체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싫어했다. 뭐, 다 옮기기 예, 어려운 다 정도의 봤습니다. 수준. 네, 다 예, 보셨죠? 다 봤어요. 예, 여기 뭐 오마이뉴스 보도에 멘트도 하셨던데, 어떠십니까? 이런 김건희 여사의 인식, 사고방식? 저는 매우 정략적인 사람이고 네. 술책, 책략에 능한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남편의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 자기 자신과 자기 남편의 정치적 선택을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네.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아주 교활하다 생각을 하고요. 잘 글을 보면 이번 글만이 아니라 과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했던 대화도 똑같습니다. 네. 이분이 하는 방식이 거의 같은데 첫째는 일부 사실과 일부 허위를 섞어요. 섞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마치 당신에게만 내가 고급 정보를 준다는 듯하게 말을 흘립니다. 아.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주 자기가 중요한 정보를 얻는 듯이 듣는 것처럼 믿게 만들죠. 그러고 난 뒤에는 반드시 자기와 자기 남편의 반대자, 그게 문재인이건 유시민이건 조국이든 자신과 자기 남편의 반대자, 비판자를 비난하고 이간질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 남편을 정당화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남편은 항상 옳았고 선택이 바랐는데 문재인이 자기 뒤통수를 쳤다. 유시민이 이랬다. 조국이 이랬다라고 계속 비난하는데 그 문자와 대화를 보게 되면 그분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주 생생히 드러나서 네. 그분의 능력도 알수 있었고 네. 그분의 인품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보완과 보안을 목사님께서 수차례 알려드렸대요. 보완이 아니라 보안이다. 수차례 알려줬는데도 끝까지 보완이라고 쓰더라. 그래서 아이 참 말을 안 듣는다.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말을 안 듣더라. 이렇게 그건 이제 뭐 예. 어릴 때그뭐 머릿속에 입력된 단어가 잘못 입력되면 실수를 하니까요. 저는 그걸 가지고 비난할 생각은 없고요. 예. 예. 이제 2019년 이후부터 자신이 해왔던 또 자신과 자기 남편이 해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면 문재인이 뭐 어떻게 문제가 있었다. 유시민이 이랬다라 공격을 해야만 자기 자신들이 정당화되죠. 그런 식으로 계속 논리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능력과 인품 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능력을 보신 겁니까? 그 문자와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실제 그런 반대 진영을 갈라치기 하고 자기 진영을 강화하고 일종의 이데올로그 역할, 프레임을 네. 잡는 거죠. 아, 프레임을 잡아내잖아요. 예. 프레임을 자기와 자기 남편 중심으로 유리한 프레임을 설정하고 상대방을 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분이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활동가 아닐 것인데 정말 네. 본능적으로 잘 아시는 분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시중에 나오는 헛소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대화, 특히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까지 종합해서 보게 되면 본인이 정권의 기획자인 거죠. 이번 이 정권의 이 정권의 기획권의 현재 기획자다. 윤석열 정권의 기획자였고 또 개국 공신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각종 한동훈 등과의 문자를 보게 되면 그 공동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 왜 자신들이 검찰권을 오남용해서 문재인을 치고 조국을 치고 유시민을 치고 했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먼저 부여하고 그래야 연성 쿠데타의 정당성이 확보되잖아요. 그러한 뒤에 집권하고 난 뒤는 그 집권 세력을 단결시키고 또 반대 세력은 이간질하기 위해서 어떤 담론을 퍼뜨려야 유리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사실 뭐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무슨
잘 알려진 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이런 얘기를 일정 정도 흘려서 뭔가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한 뭐 그런 도구로 쓰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명수 기자나 최재형 목사 두 사람에게만 그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과 문자를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네네.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예. 그 최재형 목사하고는 새벽 3시인가 새벽 4시인가 했던데 새벽 3시예요. 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면증이 아니라면 예. 새벽 3시 4시까지 예. 최재형 목사라는 뭐 진보나 보수 관계없이 한국에선 덜 알려진 분에게 그렇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설득해서 네.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명수 기자에게도 똑같이 했고 당신 우리 캠프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다를 예.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지금도 그러고 계시겠죠? 지금 이 순간도요. 자기 정권인데요. 자기 정권. 네. 그 유독 대표님에 대해서 그렇게 각을 세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분의 발언이나 녹음된 발언이나 문자를 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간질이 있는데 네. 일관된 거는 예. 조국에 대한 그 증오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증오심이 엄청.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문통은 법무부 장관을 안 시키고 싶어 했어요. 차라리 총선 나가길 바랐습니다. 본인이 욕심을 낸 것이고 문통이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둔다 해놓고는 정경심이 난리를 쳐서 다시 울면서 꼭 하겠다고 우긴 거예요. 이런 다 거짓말입니다. 조국의 시간은 다 거짓입니다. 이런 주장. 그 김건희 씨가 저하고 문통 사이에서 몰카 설치했나요? 다 봤나 보죠. 몰카. 예. 청와대에 몰카 설치해서 했든지 예. 또 남편 통해서 정보보고를 받았나 보죠. 어떻게 그렇게 예. 일단 뭐 안다 그러면 어떻게 잘 알까요? 예. 윤석열 총장 밑에 있는 범정통에서 그런 보고를 받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근데 일단 이게 사실입니까? 너 말도 안 되는 뭐 소리를 하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제가 부분적 사실과 부분적 허위라고 했는데 네. 남편 통해 들었건 누구 범정 통해 보고를 받았건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 저보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신 건 사실이고 그거는 이미 많이 알려졌죠. 그렇죠. 그런데 예. 제가 이제 출마보다는 장관으로 네, 선택이 네.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부분적 사실 맞는데 네. 그 뒤에 수많은 얘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상상이거나 또는 본인이 평소 때 그렇게 했거나 네. 그래서 남들도 그런다고 추측하거나 예. 안 그러면 남편 통해서 보고를 받았겠죠.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영상을 보면 그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할 때 대표님께서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예, 환대를 예. 하고 그분 굉장히 새침한 표정이긴 했습니다만, 예, 하여튼 되게 잘 대우해 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표님에 대해서 증오와 이런 걸 갖고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예. 저는 뭐 김건희 씨를 직접 만난 거는 검찰총장 임명식 날밖에 없고 사실 저는 뭐 총장이든 장관님이든 가장 환하게 제 예우를 해야 되죠. 제가 네. 접대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 예. 했는데 그 후로 이제 김건희 씨가 기자들이나 또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네. 녹음된 뭐 파일 보게 되면 어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를 유독 네. 싫어하고 증오하고 하더라고요. 예. 뭔가 이유가 있는데 과거 뭐 봉지욱 기자가 JTBC에서 보도했던 무속인의 예언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네. 예. 뭐 과거 보도된 바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예. 예. 예.